험지덤프, 굴절덤프라고 불리는 부산의 굴절식 덤프트럭 DA4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장비의 적재 중량은 41톤으로 한 번에 5톤 덤프트럭 8대, 15톤 덤프트럭 3대와 맞먹는 일을 합니다. 적재 용량은 26입방미터로 5톤 굴착기로 상차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150번을 상차해야 이 적재함이 가득 찹니다.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장비를 제 옆에 계신 준희님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장비 어디서 생산을 하나요? 이 장비는 두산 인프라코어 노르웨이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. 이 공장은 1970년대 노르웨이에서 목시란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. 2008년도에 두산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. 와,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진 장비네요. 이 장비 모양이 일반 덤프트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이 장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굴절식이라는 것입니다. 전방 프레임과 후방 프레임을 힌지로 연결하고 있으며 이 힌지를 좌우측에 있는 조향 실린더가 작동하여 좌우 각각 최대 45도씩 조향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조향 방식은 회전 반경을 작게 하여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장비는 등판 능력이 일반 덤프트럭보다 좋아서 경사지에서의 이동 및 작업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. 이 장비가 굴절 덤프라고도 불리지만 험지 덤프라고도 불리는데요. 어떻게 험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건가요? 이 장비 후륜에는 두산만의 독특한 특징인 텐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양쪽에 있는 텐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아무리 험하고 굴곡진 지면에서도 텐덤에 부착되어 있는 4개의 바퀴가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게 되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집니다. 전방 서스펜션은 셀프 레벨링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 맞게 서스펜션 높이가 조정되어 안정성을 높여줍니다. 이 터닝링이 힌지 앞부분에 장착되어 있어 앞바퀴에 균등한 무게 배분이 가능하여 더욱 안정적인 접지 및 조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. 유압식 리타더가 적용되어 있어 브레이크의 도움 없이 내리막길에서 장비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 중량물을 적재한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내리막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. 와, 이 적재함 좀 보세요. 굉장히 크고 웅장하네요. 이 적재함은 400HB 경도의 하독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거친 작업물들을 실을 수 있습니다. 적재 용량은 26입방미터로 25톤 덤프트럭 대비 10입방미터를 더 적재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 장비에는 오토 슬로우 다운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적재함을 올리거나 내릴 때 자동으로 부드럽게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운전실로 올라가 볼까요? 와, 운전실이 정말 넓고 시야가 좋아요. 이 장비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이것은 적재 중량 미터기인데요. 덤프 바디의 적재물의 중량 정보를 톤 단위로 보여줍니다. 또한 과적 보호 시스템도 있는데 적재 중량 정보를 캐빈 후면에 세 가지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. 차체 각도 정보인데요. 차량의 종방향, 횡방향 각도 정보 및 덤프 바디 자세 각도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.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후방의 사각지대를 확인해서 안전한 작업을 도와줍니다. 이 기능은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. 이것은 특정 타이어 옵션 적용 시 나타나는 화면인데요. 타이어의 압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이곳에는 AGS라는 자동 윤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유지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. 두산 커넥트가 표준으로 적용되어 있어 장비의 정보를 웹이나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장비의 가동 정보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특징들로 광산, 석산, 시멘트, 토목공사 현장 등 거친 현장에서도 더욱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.
이상 두산의 굴절식 덤프트럭 DA45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